네, 계속 얘기 이어갈 텐데 양진 변호사님 이 영상만 보면은 그리고 목격자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불쾌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문다희 씨가 굉장히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좀 만취였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굉장히 좀, 어, 만취 상태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이렇게 CCTV를 전후 사정을 보는 의미를 좀 부여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경찰에서도, 어, 일반 그냥 음주운전이 아니라 위험운전치상죄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잖아요. 음. 위험운전치상이라는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사실상 음주로 인해서 운전을 안전하게, 똑바르게 하기 현저히 곤란 상황이 약이 되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전후 사정에 CCTV 분석을 통해서 정말로 정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였는지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수치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 확인되는 위험운전 치상죄를 적용할 만한 만취 수준의 상태였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런 사실 정황 증거로서 충분히 활용 가능한 CCTV 영상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 영상까지 경찰이다 다 들여다보고 저런 사정까지 다 보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위험운전 치상이라는것이 일반적으로는 실무상으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상태에 이른다면 네. 위험운전 치상제 충분히 적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우에는 조금 특수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문다이씨가좀 알려진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상 어, 증거가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는 상황이고 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원한다면 라 저런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의 그런 어 정황을 판단해보는 정황 증거가 될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자, 장가 기자, 그리고 저러저 상태에서 만취 상태였으면 뭐 음식점에서 거부할 정도였으면은 네. 빨리 그 동행자가 대리 불러서 빨리 보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 상태로 문다이신 또 다른 주점에 갔다는 그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선 아까 거부당했던 저 식당이 전집인데, 네. 문다혜 씨가 토요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에 저 전집을 방문을 했죠.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몇 어. 시까지 영업을 하는지. 근데 토요일 아침 7시까지 장사를 해요. 그런데도 어. 문다혜 씨를 저렇게 거절할 정도였으면 좀 얼마나 좀. 뭐 속된 말로 좀 진상 손님이라고 이제 사장님이 판단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영상을 봐도 이 테이블을 탕탕탕탕 치면서 옆자리 이 손님들이 깜짝 놀라서 쳐다보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좀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행자가 다혜 씨에게 가방을 메라라고 하면서 가방을 주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때 좀두 사람이 좀 헤어져서 좀 집에 갔거나 아니면은 뭐 대리를 불러준다거나 택시를 불러줬다면 네. 어땠을까 싶은데 그렇죠. 이 둘이 또 술을 마시러 갑니다 아. 네 그래서 문달 씨와 이 영상에 있는 이 남성이 또 다른 주점으로 이동을 해서 두부김치와 이 소주 한 병을 시켰다고 합니다 자 이후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문달 씨가 거의 그때는 거의 대화가 좀안 되는. 상황이었고. 남자가 먼저 계산을 하고 문달 씨보다 식당을 먼저 떴고 어. 그리고 문달 씨가 혼자서 그 주점에 3 0분 정도 더 있다가 나중에 자신의 차로 이동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저 동행자가 누구일지도 관심이 있는데 어쨌든 뭐 사인이니까 저희가 더 이상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양진영 변호사님도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 각종 과태료 체납이 돼 있던 차량이라고 이 캐스퍼 차량이 그런데 압류 조치가 사실로 뭐 사신이 아니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어쨌든 이 경우에는. 이... 처벌이 좀 가중될 여지가 좀 있습니까? 이 관련해서는? 어, 일단은 어 주정차 위반 과태료라든지 여러 가지 과태료가 미납이 돼서 그래서 이제 차량이 압류가 됐었던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이제 음주운전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좀 봐야 됩니다. 네. 우리가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이제 어, 수사를 진행할 때에는 물론 저렇게 압류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볼 때에는 뭔가 어 올바르지 못한 운전 습관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음. 수사기관에서는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에 한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누군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그리고 면허가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이런 것들만 판단을 해서 실제로 이제 어, 법원까지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 법원에 넘어갈 때에도 관련된 증거만 이제 편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거의 압류 사실이라든지 체납의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국민적으로는 정서상 뭔가 판단을 할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음. 법적으로는 판단 기준이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동석자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장가 기자. 이 경찰의 이 동석자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진정서가 대출됐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이 진정을 넣은 한 민원인은요. 한 언론에다가 문달 씨가 수차례 이 차량 압류를 당할 정도로 이 상습 불법 운전자였는데 동행자는 문달 씨가 당일 만취 상태였 였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행자가 이 대리 기사를 불러줬던 조치를 좀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실 이 남성은 목격자에 따르면 문다혜 씨보다 30분 먼저 자리를 뜬 상황이었습니다. 어, 문다혜 씨를 거의 뭐 뭐라고 할까요? 방치하고 혼자 나갔다.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은데. 병사님, 그럼 양지 변사님, 호 그러면 이 동석자한테는 이 방조 혐의가 적용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요, 이 사람이 뻔히 술을 마셨다라는 걸 알면서 차키를 쥐어주면서 어서 가라라고 이렇게 운전을 독려한다라든지 정도의 적극성이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사실 저 동석자 남성의 입장에서는 문다혜씨가 차량을 여기까지 운전을 하고 왔는지 음. 어디에 주차를 해놓은 상황인지 뭐 차를 타고 집에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다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음주운전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불가능했기 아. 때문에 사실상 방조의 책임은 묻지 묻기 어려울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점을 더 따져 보고자 한다면 이 남성을 참고인 신분으로 좀 불러볼 수는 어. 있겠다라는 생각이 오롯이 듭니다. 이번 사건은 문다혜 본인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저 차량의 운전대를 잡고 그러니까 차량의 문을 열는 저 순간에는 본인 혼자 있었던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책임은 오롯이 본인이 져야 되는 것이고 저 남성에게 혹시나 추가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부를 수도 있겠는데요 음. 만약에 어저 상황에서 없었고 동석하지 않았었고 이미 그보다 훨씬 전에 저 자리를 뜬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아예 부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을 수좀 안타깝고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 계속 들긴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